거북거립니다.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거를 이제 하시려고 하면은, 하고 싶고 한 것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. 그렇지만은, 욕심이 안. 교수로는 한국 고유 생물종 도감, 척추동물 해부와 겨울철 조류 동기 센서스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하셨으며, 현재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명예 교수로 계십니다. 박희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엄청난 게 많지 않습니까? 바로 이 모래를 이용해서 철새들이 앉았던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대강을 하면서 여기가 처음에 위에는 한번 제가 여기 밑에는 그때 산타는 도중이라서 좀 순차적으로 모래를 제거하자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도 원래는 없애려고 했습니다. 안 된다. 그래가지고 여기 역대 여기 이제 좀 남았던 거예요. 남았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자, 이런 모습에서 이건 이제 그 여기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 어디입니까? 김해 화포청 가는 마을인데 여기는 이렇게 그 경남이 우리보다 경북보다는 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것만한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는 낙동강 하구입니다. 낙동강 하구에 지금 모습이 보이죠.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도 혹시 낙동강 하구에 가시면 이런 모래섬의 이름들을 적습니다. 바로 요 섬들의 철새가 안고 그 다음에 겨울에 뭐 큰곤이, 노랑구리 저새, 그 다음에 오리들, 많은 새들이 여기 와서 그 무속의